안녕하십니까. 행보로 가는 동행 제 116회차 서일보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가? 우리는 모두요. 걱정이 없는 사람이 없고요. 또 근심이 없는 날이 없다 하는 생각이죠. 학생은 뭐 공부 걱정이, 입시생은 뭐 진학 걱정 할 테고, 대학생은 취직 걱정을 할 테고요. 또 사회에 있는 직장이나 또 봉급 문제에 대해서, 또 아내는 자식이나 남편의 일로, 또한 남편은 아내나 가족, 그리고 직장에 대한 걱정 등 뭐 이루 형용할 수 없이 우리 걱정이 연속되는 날들이. 유럽의 어느 기관에서 조사하면 우리가 인생 80 정도로 놓고 볼 때 진정으로 우리가 편안하게 웃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 살펴보니까 불과 80년 기준으로 했을 때 뭐 8시간 10분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뭐 8시간 10분이 뭐 꾸준히 되는 게 아니라 어쩌다 한번 좋은 일이 있고, 또 어쩌다 한번 뭐 위로받는 일이 있고, 뭐 이렇게 형성되는 걸 묶어놓으면 그 정도뿐이 안 된다. 그러니까 80년을 사는데 8시간 10분 정도 좋은 일을 우리가 겪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만큼 뭐 그 외에는 뭐 고통이 대부분이라는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볼 때 우리의 삶이 고통 아닌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부처님 말씀이 가슴에 다가온다는 생각이죠. 그럼 이러한 걱정과 괴로움이 어디서 생겨나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요, 그것은 모두 탐욕에서 비롯이 된다는 것이고요. 또 탐욕은 또한 우리의 눈기 코요 몸뜻이 물질이나 소리 냄새 맛 감촉 이치의 색성향 미촉법을 보고 누리고 싶고 오르고 싶고 또한 차지하고 싶은 마음으로 인해서 형성이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추구하는 명예나 권력이나 금전 등은 모두가 다 허물어지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탐욕으로 인해서 다투고 싸우고 또 상쟁하고 심지어 목숨을 잃기까지도 하지요. 가족이나 친척 또 친구의 돈을 가져다가 탕진을 하는가 하면요, 밀수를 하다가 철장 신세를 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도박판에서 쇠고랑을 차는가 하면요, 또 향락에 빠져서 가정을 망치기도 하고, 심지어 자식의 성적을 탓하다가 자식을 잃기까지도 하지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권력이나 명예, 재물의 순서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하지만, 알고 보면 우리의 마음을 편치 못하게 하는 근심, 걱정, 괴로움은 바로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에 생긴다는 것이죠. 누구든 현재의 생활이나 현실의 여건에 만족할 줄만 알면요, 어리석은 탐욕이 생겨나지 않기도 하지만요, 탐욕이 없어지면 또한 근심, 걱정, 괴로움 또한 없어질 것인데, 대부분이 나는 왜 근심, 걱정이 그칠 날이 없는가, 왜 나에게는 괴로움이 계속 밀려오는가 를 한탄하고 원망만 하고 있으니까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싶기도 하지요. 대문이 열려서 도둑을 맞았다면요, 대문만 닫으면 되지요. 근데 대문 닫을 생각은 아는 채 걱정만 하거나 도둑이 들지 않게 해달라고 빌고만 있는 것은 아닌 건지, 우리의 눈은 아름답고 좋은 것을 발견하기 위해 있는 것이고요. 우리의 마음은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요, 오히려 행복을 원하는 그 마음으로 인해서 불행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생각인데요. 알랭은 아름다운 의복보다는 웃는 얼굴이 훨씬 더 인상적이다,
기분 나쁜 일이더라도 웃음으로 넘겨봐라. 찡그린 얼굴을 펴는 것만으로도 마음도 따라서 펴지는 법이다. 웃는 얼굴은 얼굴에 좋은 화장일 뿐만 아니라 피의 순환을 좋게 하는 효과가 있다. 웃음은 인생의 약이다 라고 했는데요. 우리의 근심 걱정은 모두 자신의 탐욕과 또 어리석은 마음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것을 하루빨리 깨닫고요. 여러분들, 우리 SIB와 함께 평안해지는 지혜를 터득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려보면서요. 행복으로 가는 동행 제116회차 서길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100일 법문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